일단 회사 건물이 되게 좋습니다. 음식이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기숙사 시설이 되게 깔끔합니다. 취업 준비하는데 또 외적인 요소를 조금 덜 신경 쓰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스코 이제 취업 아카데미 19-3차 수료했던 안동환이라고 합니다. 2019년 7월 24일부터 포스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어서 연주 기술 개발 섹션에 배치받아 지금은 연주 정비 섹션 파견 중에 있습니다. 서로 업무적으로도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하나의 제철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뭐 이만큼 하면 됐다 라고 해서 집으로 가는 순간에도 매번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뜰 때도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자리에 피하시는 어머니가 더 힘드시지 않을까 해서 어머니한테 큰 힘이 되고 싶고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싶다라고 해서 좀 그게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 하고 친구한테 하고 다 연락하니까 어머니 그 일하시다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우시는 목소리 들으니까 그때 갑자기 좀 막 울컥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약간 조금 멍한 그런 게 있는. 우선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로 했던 회사가 이제 포스코였기 때문에 포스코 이제 뉴스룸에서 이제 관련된 정보를 좀 조사해보자 해서 우연히 이제 제가 그런 공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긴장도 되고 일단 회사에서 진행한 거니까 또 포스코 인재참조원이라는 회사 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실제 회사원들과 지나치면서 인사도 하는 거 보고 아 회사 생활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느낌도 좀 나는 게 엄청 큰 공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원래 취업 준비라는 게 뭐 누구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막 준비하다가 같은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코치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몰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글을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닌데 제 이야기를 잘 녹일 수 있도록 지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면접 코칭, 이제 취업 과정에서 진행하는 채용 과정처럼 똑같이 진행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면접을 봤을 때도 정말 크게 많이 도움되었고 준비하면서도 시뮬레이션이지만 엄청 긴장해가지고 같은 이제 이과 동기들이랑 면접 연습한다고 뭐가 내야 될지 서로 이렇게 막 물어도 보고 쓰면서 찾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포스코 면접 볼 때 엄청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인천 차수 이과를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1차 면접을 포스코 인천 송도에 있는 인재창조원에서 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면접 시뮬레이션을 경험했던 장소랑 똑같은 곳에서 하니까 오히려 다른 면접을 보는 사람들보다는 긴장을 좀 많이 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싱킹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계공학과를 이제 전공하면서는 한 번도 이제 해보지 않은 과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기업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 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뭐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둔 게 아니라 뭐 경영, 마케팅, 전기, 외국어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서로 피드백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제 신입사원 교육대나 취업 아카데미에서 많은 강사분들과 코치분들을 만나서 많은 걸 배웠는데 좀 그 모습을 보고 되게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분들처럼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제 미래 세대 또 미래 엔지니어를 위해서 저의 경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강사 또는 코치가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포스코 이제 취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크게 감명받았던 거는 이제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이제 청년 취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서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 대기업 같은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이제 여력이 많이 없을 텐데 직접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복지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에 정말 놀라웠고 또 실제로 제가 그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포스코 이제 유니폼을 입고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업시민 포스코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이제 기업시민의 일원이 됐으니까 훗날 저와 같은 취업 준비생 또는 뭐 나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업시민이 되고 싶어요. 물론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는 한번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에 신청해 보시면 저처럼 혼자서 외롭고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함께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취업이라는 난관을 같이 부딪히는 걸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